여기는 다시 인천 남동 아시아드 럭비 경기장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앞선 첫 번째 경기와 마찬가지로 박진경 해설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와 상무의 경기, 상무와 고려대학교의 경기. 자,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자주색 유니폼의 고려대학교,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검정색 유니폼의 상무입니다. 고려대학교와 상무. 상무라고 한다면 또 막강한 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군부대 대학을 졸업하고 아마 지금 정물 폐기가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네. 근데 뭐 그 경기력은 조금 뭐 실전보다는 좀 부족하겠지만은 아직 폐기가 남아 있는 그런. 자, 왼쪽에서 다시 한번 중앙에서 킥오프를 준비합니다. 10m를 공이 그 10m를 넘어가야 되는데. 네. 못 넘어가가지고. 상무의 공격. 다시 한번 왼쪽에서 빠릅니다. 왼쪽 측면으로 혼자서 단독 돌파. 이제 트라이라인 근처까지 왔는데요. 다시 한번 럭크된 상황. 뒤쪽으로 센터 쪽. 오른쪽에서는 수적으로는 동등합니다. 강한 돌파. 역시 파워면에서 상무가 강합니다. 자리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트라이에 성공시킵니다. 상무 이른 시간에 단 한 번의 공격 찬스를 트라이로 만들어내는 상무입니다. 역시나 강하고 빠르네요. 자, 여기서도 이 개인기량, 개인 파워적인 부분에서 상무가 조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장면입니다. 예, 아무래도 여기 고려대학교 나온 선수도 있고 상무에는. 네. 아무래도 그 고려대학교 전력을 좀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경기 전에 그런 상대 전력 분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좀 취약하다. 네. 그런 걸 서로 서간에 이렇게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집중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커버적 킥까지 성공하면서 상무가 7대0으로 손쉽게 일단 첫 번째 스코어를 올렸습니다. 7인제 럭비는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상대편의 전력 분석을 통해서 약점을 파헤치는 이런 치밀함은 두뇌 싸움이 확실히 크게 도드라지는 부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킥오프를 준비하고 있는 상무. 손민기가 준비합니다. 나이스 킥. 자, 이종규 선수였죠.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왼쪽 측면 고려대학교 강한 돌파. 자, 다시 한번 강한 럭크된 상황. 다시 왼쪽에서 뒤쪽으로 공을 내어줍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오른쪽 측면. 자, 고려대학교가 쉽게 뚫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대로 인터셉트 해냅니다. 상무. 다시 한번 이쪽으로 조금 천천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무인데요. 센터 쪽에서 강한 돌파. 두 명이 태클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단독 돌파 그대로 트라이에 성공시키는 상무입니다. 이종민. 점수는 12대0. 지금은 개인적인 이 능력에서 확실히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던 상무예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상무 선수들이 대학에 4개 대학교에 있는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가기 네. 때문에 뭐 개인 기량 면에서는 지금 뭐 실험팀과 부분까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C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실험팀은 전혀 있지 않고 고려대학교, 상무, 세안대학교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분명히 상무가 조금 더 앞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세안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이제 2부 대학으로 네. 2부 대학교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세 팀 중에서는 상무가 전력이 최고로 그렇죠.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군인 정신으로 똘똘 뭉친 이 팀을 솔직히 어떤 팀도 상대하기 참 껄끄럽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지금 라인을 넘기에는 지금 묘한 장면이 나왔는데요. 예, 공이 10m를 안 넘었기 네. 때문에 프리킥으로 다시 고대 측에서 공격하겠습니다. 이제 가운데 있는 하프라인 바로 뒤쪽 이제 10m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나이스. 오른쪽으로 조금씩 열어나갑니다. 다시 한번 왼쪽으로 캐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비 포지션을 모두 마친 상무인데요. 자, 고려대학교가 섣불리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나이스 패스. 아, 패스 잘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비수 한 명. 그리고 하지만 태클에 먹혔고 럭크. 자, 공을 뒤쪽으로 내어주는 과정에서 자, 이들 공격권 넘겨받았습니다. 상무 본인이 직접 두 명의 사이를 정확하게 뚫어냈습니다. 태클.
다시 러크. 근데 볼을 잡고 넘어진 선수가 볼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릴리스 네, 볼이라고 그렇죠. 네, 10번을 판정했습니다. 예, 태클이 걸린 다음에는 공을 놔줌으로써 다시 경기를 풀어나가야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이번에는 그 장면에서 상무리 파울을 범하면서 공격권을 고려대학교가 가져갑니다. 고려대학교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 고등 이제 대학부에서는 사실상 최고의 명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또 이게 또 저 정기적이라는 그런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네. 대회가 있다 보니까 이 선수들 기량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이 퍼져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중앙에서 캐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 명을 제치지 못하는 상황. 다시 한번 뒤쪽으로 찬스. 오른쪽 공간 열어봅니다. 빠른 돌파 고려대학교 이번에 태클. 자 러클을 해줘야 되는데요. 야, 지금도 방금 전과 똑같은 상황으로 네, 연출되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은 락구 후에 볼 짚는 선수가 그 볼을 그렇죠. 다시 한번 센터 쪽으로 고려대학교 강한 돌파 하지만 태클이 정확하게 들어왔던 상무입니다.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서 이번에 태클이 들어왔는데요. 트라이 라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려대학교 마지막에 지켜낼 수 있을지 그리고 트라이에 성공시킵니다. 네 맞습니다. 고대 선수가 그 인골까지 끝까지 선수가 이제 따라주는 바람에 마지막 네. 선수가 득점을 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만에 하나 이번 전반전에 득점을 하지 못했다면 사실상 경기를 완전히 내어준다고 볼 수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트라이를 하나 성공시켰다고 볼 수 있겠어요? 예 맞습니다. 반전의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려대학교 10번 손민기 선수가 강한 돌파를 보여줬고 이 라인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이 태클 당한 이후에도 트라이까지 완성시킬 수 있었고 마무리는 강민준이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상무 입장에서도 빠른 타이밍에 이 전반전 내에 한 번에 더 트라이만 성공시키게 된다면 고려대학교가 따라붙지 못할 정도로 점수 차를 벌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고대 선수들이 득점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좋은 경기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네. 점수는 14-5. 자 그리고 일단 전반 종료 휘슬이 울렸고요. 공격권은 상무가 가져갑니다. 이 마지막 공격까지 진행이 됩니다. 럭 됐죠? 뒤쪽으로. 아 조금 주춤했는데요. 아 하지만 돌파력이 좋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자 공격 숫자 2명 수비 숫자는 단 1명. 자 오른쪽 측면으로 빠르게 돌파에 들어갔고 마지막 태클을 이겨내고 트라이에 성공을 시키는 상무입니다. 마지막 공격까지 성공시키는 상무네요. 네, 역시 경기는 종료됐지만은 네. 그 프레임 면에서 계속 이어지는 프레임을 잘 볼을 연결해가지고 최종 좀 더 고려대학교가 따라오지 못하게 득점으로서 이제 전반전을 끝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렇게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고 나서의 득점은 더 선수들에게 사기를 고양시킬 수 있는 장면으로 만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컨버전 킥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무입니다.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한 번에 트라이를 성공시켰습니다만 수비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네. 컨버전 킥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점수는 19-5. 역시 상무 선수들이 개인 기량이나 이 피지컬적인 측면에서는 고려대보다 조금 앞선다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상무 선수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더운 날씨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2016 전국 7인제 럭비 대회 이제 저희가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전 마지막 경기 고려대학교 상무의 경기 전반전은 19-5로 상무가 조금 앞선 채로 전반전이 종료되었습니다. 자 이후에는 이제 잠시 11시부터 11시 반까지 약 30분간의 휴식 시간을 가진 이후에 단국대학교와 경희대학교 A조 조별예선 두 번째 경기 그리고 연세대학교와 현대글로비스의 B조 예선 두 번째 경기 상무와 세안대학교의 C조 예선 두 번째 경기를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다음 일정을 얘기해 드렸는데 단국대학교 입장에서는 10시부터 한 경기를 치르고 바로 다음에 이제 경희대학교와의 경기 좀 체력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또
7인제는 회복 능력을 네. 회복 능력도 이제 그 훈련 중에 한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힘든 경기를 끝내고 난 뒤에 바로 선수들이 벤치에 들어가면은 그 아이스박스 통에 얼음을 네. 얼음을 준비해 가지고 네.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빨리 그 회복을 그렇죠. 하게 합니다. 또 날씨가 오늘 무척 무덥다 보니까 그 아이스박스에 아이스박스 사실 저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매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로는 당국대학교 경희대학교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경기는 휴식 시간을 가진 이후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무와 고려대학교의 경기는 계속됩니다. 이들의 후반전 경기 어떤 모습이 나올 수 있을지. 전반전은 19-5로 상무가 앞선 채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상무의 킥오프 오른쪽으로 길게 차줍니다. 고려대학교 좀 뒤쪽으로 갔는데요. 자, 빠르게 뚫어 나오기만 한다면 공간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러크 이 본인들 라인 근처, 본인들 진영 근처에서 실수가 역시나 가장 치명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중앙에서 상무 선수가 락커 되고 난 후에 볼을 손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네. 반칙이 자 빠르게 들어보는 상무 발로 차놓고 본인들이 달려 들어가 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앞쪽에 있는 것은 상무고요. 하지만 이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라인아웃 잘 나오지 않는 라인아웃 장면이 후반전에 한 번 또 나와주네요. 또 킥도 나왔네요. 네. 킥이 나오니까 또 라인아웃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 장면들이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공된다면 럭비의 재미를 한층 더 재밌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7인제는 뭐 한 순간도 눈을 못 놓치니까요. 네. 그게 더 관중한테는 좋은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뭐 많은 관중들이 와주셔서 경기가 아주 재밌게 진행되고 있는데 오른쪽 측면에서 상무 빠릅니다. 상무 빠릅니다. 그리고 단독 돌파 마지막 태클. 나이스 패스. 아, 이번 패스 완벽합니다. 그리고 포인트 바로 밑으로 달려 들어가서 트라이에 성공시킵니다. 이렇게 된다면 상무 이 개인기량과 스피드 그리고 빈틈을 보는 이 공간 침투 능력에서 확실히 조금 더 고려대보다 앞선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고대 선수가 득점을 벌어지기 때문에 의기소침했나요? 왜 좀 더 파이팅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앞선 경기들을 다 살펴봤을 때 대학부 팀들이 모두 실업팀에게 다 패하고 말았거든요. 아무래도 대학을 다 졸업한 선수들이 지금 현재 상무라든지 실팀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경제력이라든지 개인 기량이라든지는 아마 대학 선수들이 좀 따라가기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 여기서 마지막 패스 좋았고 여유 있게 트라이까지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컨버전 킹까지 성공하면서 점수는 26-5 상무가 큰 점수 차로 고려대학교를 상대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저희가 또 앞선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마지막 특히 후반부에 특히 대학부 팀에서 득점을 많이 올리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직 그만큼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 선수들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를 저희는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강한 돌파, 그렇죠. 마지막까지 집중해줘야 됩니다. 럭크 뒤쪽으로, 센터 쪽 왼쪽으로 들어가야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태클 정확하게 들어왔는데요. 아우 반대쪽으로 자. 빨리 공을 던져줬으면 그렇죠. 좋은 찬스가 생길 뻔했는데. 아 그리고 지금은 이진규가 계속 공을 가지고 있었고 다시 한번 뒤쪽까지 내려냈습니다. 오른쪽 방향 전환을 좌우로 계속해서 바꿔 보고 있는 고려대학교지만 상무 선수들의 수비 포지셔닝이 좋습니다. 센터 쪽 다시 한번 뒤쪽으로. 왼쪽 공간 들어가야죠. 두 선수 다른 선수들의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화면 제쳐내고 하지만 태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럭크 상황 공을 내어줘야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아 지금 패스 위험했는데요. 네. 슬로 퍼드 네. 패스가 됐네요. 그렇죠. 앞으로 앞쪽으로 패스를 했다는 것이기 네. 때문에 다시 공격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 럭비 매력이라고 한다면 또 이 패스가 앞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작전과 또 두뇌 싸움이 많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볼을 앞으로 못 주기 때문에 지역적인 그런 전술이라든지 지역적으로 그 작전 플레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땅 먹기 식으로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을 뒤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더 두 걸음 그리고 세 걸음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럭비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지금 한 선수가 부상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구영 선수가 네. 목 쪽에 이제 부상을 당한 것 같습니다. 이 럭비를 하다 보면 목과 허리 그리고 무릎 쪽에 많은 부상이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몸싸움이 많은 운동이다 보니까 네. 뭐 헬스라든지 그런 몸을 강화시키는 운동도 많이 하지만은 또 원체 격렬하면은 그런 부상을 좀 많이 당합니다. 그렇죠. 이 격렬함 속에 또 재미를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럭비의 매력인데요. 자, 지금 스크럼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심판진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자, 게이지가 되면서 뒤쪽으로 공을 내어줬던 상우 센터 쪽으로 오른쪽 상무 입장에서 무리하게 돌파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역시나 빠른 스피드 한 명의 태클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겨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아무도 없이 본인이 스스로 트라이에 성공시킵니다. 점수 차를 한 번 더 벌려놓는 상무. 상무 선수들이 마치 휴가가 걸려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대 선수를 한 번에 태클을 해서 저지를 시켜야 되는데 네. 그 지금 한 두 선수가 그 저지를 못 시켜주니까 결국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잠깐 쉴 때도 이렇게 빠르게 수분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전 선수가 12명인데요. 네. 그 중에 5명을 이제 교체할 수 있으니까요. 항상 이렇게 후반전 되면 전술적으로라든지 안 그러면 체력적으로라든지 이 교체 선수를 해줘야지만이 네. 14분이라는 시간은 불과 짧지만은 그렇죠. 이 체력성은 굉장히 많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 적절하게 선수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트라이 성공 이후에 컨버전킥까지 성공하면서 점수는 33-5가 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입장에서 이 전반전 때 점수차가 벌어진 것이 조금 뼈아플 수밖에 없겠습니다. 왼쪽으로 지금 헤드 기어를 끼고 있는 선수가 있고 안 끼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요. 혹시나 차이점이 있을까요? 뭐 그거는 자기 몸을 네. 보호하기 위해서 헤드 기어를 끼는 선수가 있고요. 또 네. 이제 답답함을 느끼는 선수는 헤드 기어 없이 그렇죠. 예, 그렇게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이 될 수 있겠는데요. 자, 강한 골파 고려대학교 다시 한 번 뒤쪽을 잘 내어줬습니다. 네. 자, 오른쪽이 수적으로 많은데요. 맞습니다. 자, 하지만 그 장면을 활용하지 못하면서 결국 상무가 이미 수비 위치를 다 잡았습니다. 강한 태클, 러크. 러크된 이후에 공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어드반테지로 테크란스가 손을 풀어줘야 되는데요. 네. 손을 풀어주지 않아서 페널티킥 반칙을 넣습니다, 고려대학교. 그 페널티킥 반칙에 빠르게 선택을 했습니다, 고려대학교. 트라이 라인 근처까지 왔는데요. 자, 돌파에 들어가죠. 하지만 태클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포인트 근처까지 고려대학교 힘으로 밀어붙여 보는데요. 여기서 마지막 장면 트라이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트라이가 되지 않은 것으로 마지막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점수가 33-5. 아쉬운 장면이 연출됐던 고려대학교. 마지막 득점을 했으면은 고려대학교 선수가 다음 게임에 좀 더 좋은 게임 할 수 있는데 그냥 네. 아쉽게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 트라이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경기가 이대로 종료가 됩니다. 이 장면을 보신다면 정확하게 트라이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장면들을 트라이 라인 근처에서의 격렬함이 있다 보니까 비디오 판독도 도입이 되어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공격처 선수와 수비수가 볼을 같이 맞잡고 또 트라이는 볼이 그라운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네.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심판이 트라이로서 인정을 안 해준 것 같고요.
좀 드라이전에 있는 요즘 카메라가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공이 그 사람 품에 있을 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그때는 그 드라이전에 있는 그 카메라로 다시 한번 그렇죠. 예. 바로 저 위치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비디오 판독 더 공정하고 더 정확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경기는 33-5로 상무가 고려대학교를 상대로 크게 승리를 거두면서 C조 조별예선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저희가 30분간의 약간 휴식 시간을 가진 이후에 11시 반부터는 단국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A조 조별예선 두 번째 경기 그리고 연세대학교와 현대글로비스의 B조 예선 두 번째 경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무와 세안대학교의 C조 예선 세 번째 경기를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이제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조별 예선을 거친 이후에 내일은 저희가 컵플레이트 볼리그의 준결승과 결승을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자,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까 선수들도 이 쉬는 시간에 어떠한 체력 관리를 하는지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시간이 한 30분 있으니까요. 그때 뭐 아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마 선수들 피로를 풀어주는데 그렇죠.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도 잠시 휴식을 예. 취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요. 다시 예. 한번 오후 경기를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전 11시 반부터 정오 12시 반까지 진행되는 경기 한국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와 현대글로비스, 상고와 세안대학교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선 경기를 펼치지 않았던 경희대학교와 현대글로비스, 세안대학교의 경기력도 저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또 첫 게임이 대학생들끼리 게임이니까 좀 박진감 넣치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 실력 차이가 크지 않은 단국대학교 경희대학교의 경기 그리고 연세대학교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창단하고 첫 번째 대회 참가하기 예, 때문에 예. 많은 예. 또 럭비 팬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예, 좋은 선수도 많이 스카우트했고요. 또 훈련도 많이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단국대학교 경희대학교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다시 인천강도 대학을 졸업하고 드라이전에 있는 요즘 카메라가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이 그 사람 품에 있을 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는 공격 쪽이나 드리블이나 반대 선수들보다는 좀 아프잖아요.
결정적인 부분이 아니겠어요? 네, 다음 게임을 위해서 단대가 연세대학교